안녕하세요. 샘실 동물농장의 염소아빠, 허허허, 쫑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제하고, 낮에하고, 밤에, 비가 계속 와서, 비 오고 난 후에, 엄청 깨끗합니다. 제 농장은 연못인데, 연못이 반영이 끝내줍니다. 그림입니다. 한 포기 그림. 제 출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오늘은 저 농장 뒤에 산골짜기에 산에 고사리 끄꾸러 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살아계실 적에 엄마가 자주 다니던 곳인데 몇 년마다 끊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꺾었습니다. 꺾어가 썰버가 날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비가 와서 또 많이 올라오지 싶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와, 멋집니다. 이 4월이 제일 좋습니다. 녹색으로 탁 옷을 갈아입는 시기라서 온 산이 참 녹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우리 콜 한번 데리고 갑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 녹록길로 올라갑시다. 자, 가면서 중간중간에 촬영하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에 촬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추억을 찾아서 고사리 거꾸로 갑시다. 연못에서는 천둥오리가 제가 오리가 놀고 있고 한가로이 참 좋습니다. 물에 비친 반영이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이래 맑고 깨끗하고 엄청 좋습니다. 자, 산속 올라가면서 겨울물, 겨울물이 절절절 내려오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아서 겨울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콧대마을입니다. 콧대마을. 우리 이쪽으로 소보인이 다니면서 코처럼, 사람 코처럼 툭 튀어나온 콧대마을입니다. 겨울에 내려왔는데, 예전에는, 어릴 때는 우리 참깨도 많고 이랬었는데, 가재도 많고 이랬는데, 걔도 가재도 다 없어졌습니다. 물은 일곱수인데, 물이 양이 안 내려오니까, 그것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다슬기, 다슬기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다슬기가 많이 보입니다. 옛날 다슬기도 많이 잡았었는데, 예, 다슬기가 이래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소라고디라 하면 소라고디. 이게 삶아서 알때 묻고 국물 꿀에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시원해. 다슬기들이 많습니다. 겨울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는 거는 겨울 따위 참 좋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겨울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오는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풍광에
또 자연이 주는 이쁜 소리들로 힐링 영상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코너는 쫄라쫄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녹록길이 끝납니다. 산속으로 접어듭니다. 아이고, 제가 몸이 안 좋은 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엄청 버겁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아, 좋다. 공기도 샥 차고. 아, 자연이 깨끗해서 막 눈이 정화가 되네, 정화가 돼. 코난이 어디가노? 저기 산으로 저쪽으로 가고 있대. 오락할 때는 안 오지만. 이쪽에는 옛날 우리 엄마하고 산도라지 했던 곳이고. 이쪽에 이제 옛날 우리 소모이로 갔던 곳인데. 저 위에 산속으로 한참 올라가면 보살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정글처럼 우거진 곳인데 아이고 힘듭니다. 얼음 덩굴이 많습니다. 얼음도 많이 열립니다. 가을 되면 얼음은 국산 바나나처럼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보면 호랑 왔다 갔다 해라. 참반디 나물이라고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반디 나물이 새순만 딱딱하고 살짝 데쳐갖고 초당 찍어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반디 나물 이거 채취해서 먹었었는데 이제 만성신부진증이라서 이런 건 못 먹겠습니다. 아, 이게 참 좋은데.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참반디 나물이 맛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와, 진짜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거 얼음 덩굴입니다. 얼음 덩굴. 바나나처럼 가을 되면 탁 익으면 톡 벌어져갖고 안에 알맹이가, 씨가 많은 알맹이가 있는데 오물오물하고 씨를 뱉어내면 됩니다. 달달하게 끝내줍니다. 이쪽에 옛날 어릴 때 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내가 늦둥이라서 우리 엄마 내 40에 나왔대. 늦둥이 막 내다보길 저 원래 키워갖고 엄마 따로 많이 왔는데 우리 집 못 살아서 야야야 고사리도 끊고 그 친한물이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 친한물 뭐나 그것도 뜯어갖고 엄마가 장에 가서 팔고 이랬습니다. 그걸로 생활비 하고 이랬었는데 아이고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 올라가다가 나무에 무시 한 개 달려가 있어서 어디 보기 이 몰랑몰랑한 모기버섯 같습니다. 모기버섯. 모기버섯 처음 본다. 옆에 참반디 마무리 많이 있고. 샤하차. 이 조그마한 버섯들도 올라왔네. 모기버섯 많네. 아유, 제가 버섯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자연산 네타리 버섯.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저거는 검증 안 된 게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여기에
이쪽에 지나가면 향가 같은 냄새가 났는데 터득이 있었지 싶은데 결국 못 찾았네. 누가 캐갔는지 그 뒤로부터는 그 향기가 안 나더라고. 온전신 찬반디 나물입니다. 찬반디 나물이가 나 가을쯤 되면 꽃이 피면 꽃도 참 이쁩니다. 아, 아름다운 강산. 위쪽에도 고사리가 좀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야. 아유, 자. 야. 그 정상은 아닌데 중간쯤 고사리 포인트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옛날에 밤산이었는데 뽕나무밭도 많았고 여기 우리 어릴 때 동네 아이들하고 소먹이러 왔던 곳입니다. 맨날 이 소 못 깽겨놓고 뿔에 줄 묶어놓고 여기가 풀을 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놉니다. 여기서 여름인가 가을에 막 지짐도 꾸묻고 까자들 사와서 묶어지라고 소민을 아들 잔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때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하네.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소미를 가기도 싫고, 아이고, 참 그랬었는데. 한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시절이 정말 그립네. 참 좋아하고. 아, 좋습니다. 아이, 추억이 있는 곳. 이런 자연에서 사니까 참 좋은데. 근데 요즘 시골은 다 변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옛날처럼 정이 있거나 끈끈한 우정이 있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돈, 나쁜 짓. 이런 거 천지입니다. 야, 앉아. 거의 다 올라왔는데 고사리 포인트는 보편적으로 산소 이렇게 많이 자릅니다. 다른 데 한 군데 같더만 뭔가 꺾고 가고 어이씨 또 나무에 누가 왜? 커피 캔을 또 꼽아가네. 와, 씨, 또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며칠 전에 어제 아랫게, 씨. 차 타고 오더만. 아, 보따리 뭘 끌고 가더만. 아, 아닌 것 같아. 고사리가 좀 보입니다. 어, 고사리. 이쪽에 고사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좀 가는 거고 이쪽에 가면 굵직굵직한 게 많습니다. 여기는 내려오면 섞었고. 자, 나의 포인트 산소 포인트입니다. 다리 올라왔으나. 아이씨, 크게 안 비는데. 조금 또 안 비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야, 한번 꺾어서 그랬나.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만에 와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많이 꺾었는 것 같다. 또 작은 것도 많이 올라오던데. 아무튼
아유, 힘들었어요. 이쪽이 산소인데 내 포인트입니다. 살짝 한번 끊어볼까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똑, 똑똑 끊는 질곡이 참 좋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나한테 올라오고 있네. 피어서 한 이틀 뒤에 왔어야 되는데, 이틀 뒤에 오면 누가 닦고 왔고 없습니다. 좀 더 크면 좋은데, 좀 더 클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도 안 오고 내가 거의 닦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어차피 닦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팔거나 이러진 않고요. 제가 만성신분증이라는 게 고사리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제 일용할 양식.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많진 않네. 이제 또 올라오는 것도 있고.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크게 올라오진 않았네. 코나 뭘 보노? 이거 좀 입으로 끄끄라. 아이고, 허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자, 촬영은 좀 이따가 하고 우선 좀 끄고 보겠습니다. 고사리 거의 다 끄건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주일 됐고 비가 와서 좀 많이 올라왔을 줄 아는데 제가 예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한 5배 꺾었는데 그때는 많이 꺾었습니다. 원래 이제 고사리 이걸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내려가다가 한 군데 어제 보니까 조금 올라있던데 고기 좀 꺾고 오늘 고사리 산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썰마가 말리뿐만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자, 오늘 고사리 산행. 자,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밑에 오다가 공동묘지에 우리 어제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오길래 거꾸로 왔더만 그 위에서 꺾어 보면 더 많이 꺾었고 굵직굵직해. 조금만 꺾어도 막 양이 엄청 많네. 하여튼 그래서 이만큼 꺾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조금만 됩니다. 자, 오늘 고사리 산행 여기서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끝!